논란이 됐던 이슈 때마다 이들은 소신 발언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고요. 공교롭게 이분들 중 대다수가 저희 도시구쇼 출신이라는 말씀도 여러분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. 금태섭 의원도 그러했고 조홍천 의원, 박용진 의원도 그러했고요. 조홍천, 자기 소신 갖고 판단한 걸 징계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. 박용진, 당원 당규가 우선인지 헌법이 우선인지 재심하자. 김혜영, 당론 안 따랐다 징계하면 헌법과 충돌한다. 이분들이 원래도 이재명 기자 국회에서 친하고 이 조금박해라는 이름도 이분들의 모임에서 나온 거잖아요. 이니셜을 따서. 그렇죠. 조금박해.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조금박한 게 아니라 상당히 박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예. 했던 이제 대표적인 민주당 내 소신파 4인방인데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 네 명이 지금 또다시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거는 뭐 징계를 철회하고 징계 수위를 낮추고 사실 경고는 굉장히 뭐 징계 수위가 낮은 징계고 사실상 당원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결국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강제적 당론이라는 게 어떤 법적 소용이 전혀 없죠.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당 지도부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적 당론이라는 걸 만들었고 어떤 면에서 이제 주로 집권 여당에서 좀 심하게 하면 청와대의 어떤 뜻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강제적 당론이 활용돼 왔다.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이 문제 제기 자체가 강제적 당론을 해서 유지할 것이냐 과연 정당 민주주의에게 반하는 게 아니냐 그 헌법과 국회법의 가치와 충돌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한 거라 생각하고 사실 이건 또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또 당론 법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. 현 시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5.18 진상규명위원회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할 것이냐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을 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5.18을 왜곡하거나 날조하면 보통 이제 명예훼손 이런 게 5년 이하의 징역인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이런 것들을 당론으로 좀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. 영장 청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의 재량인데 검찰의 재량을 일반 조사위가 갖는 게 맞냐 이게 이제 위헌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지금 뭐 5.18만 하더라도 예. 5.18 왜곡 날짜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강하게 과도한 형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건 앞으로 이런 당론 법안을 추진할 때 소수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의사표현을 할 건지 이런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. 조금박히의 문제제기는 단순한 징계 여부를 떠나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해명이었습니다. 금태섭 전 의원의 이의 제기와 반박 다섯 가지 이유 조금박히의 모임 이해찬 대표 입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